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꼰대세 미국 정착기 내과 전문의 신광섭입니다. 오늘 우선 보여드릴 것은 말이죠. 이것이 2004년 3월 호로군요. 굿모닝 닥터라는 의료인을 위한 잡지입니다. 지금은 이 잡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제가 미국에서의 정착과 생활 이야기를 기고하면서 제가 그린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손수 그린 것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 수술복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낭떠러지에서 동아줄에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뱀이 누리고 있고 사나운 매가 주위를 맴돌고 있고 검은 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치고 여기에서 넘어갈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장벽, 인종마찰, 영주권, J비자, H비자, 레지던트 자리 구하기, USMLE, ECFMG, 험준한 산 밑에는 여기에 성공하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의 사체도 있고요. 강 밑에서는 악어들, 이것은 의료소송 전담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살아남기, 산 넘어 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만화를 그렸는데 한국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로 성공하기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의사로 살아남기가 산나무 산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화로 그려봤습니다. 그간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외국 의사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시험 제도를 바꾸곤 했습니다만 지금도 앞으로도 미국에서는 자국 내 의과대학 졸업생만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외국 의사들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에 관한 만화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2년 차가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촉박하지 않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저희 외사촌이 한국 여자를 소개해줘서 그해 가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37살에 결혼했으니 당시로서는 꽤 늦은 것이죠. 특히 한국에서는 의과대학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면서 중매쟁이들한테 낚이고 팔려가는 수가 많았으니까요. 팔려간다는 것은 그때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저의 큰애가 태어났고 저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 병원을 떠나야 했는데 본국 2년 거주 사항이 있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 큰 난제였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가족들과 일찍 이민하여 시민권자였고 태어나는 저희 아기가 미국 시민권자였는데도 그것이 J1 2년 본국 거주 조항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J1 비자는 익스체인지 비지터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으면 정해진 수련기간을 마치고 반드시 본국에 2년 거주해야 또 다른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죠. 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직에 이 비자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2년 본국 거주 조항을 없애주는 것을 J1 웨이버라고 합니다. 외국 의사들이 J1 웨이버를 받는 방법 중에는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여 미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노벨의학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J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수련을 한 이후에 본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상황인 경우에 본국에 돌아가도 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하는 방법인데 매우 희귀한 경우이죠. 이것을 이유로 의천에도 가지 않고 본국에도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던 이스오피아 출신의 닥터를 하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이스오피아에 돌아가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자기의 이민 변호사가 그런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 덕을 봤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는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다음에 한국에 돌아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근래에는 스테이트 컨래드 30, 그것이 이름이 또 바뀌어서 컨래드 30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주에서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J1 비자를 소지한 외국 의사들을 보내서 2년 본국 거주 조항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미국 모든 주에서 30명이면 1년에 1,5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외국 의사들한테 사정이 많이 좋아진 것이죠. 제가 레지던트를 마칠 때에는 컨래드 30 프로그램이 있기 전이라서 그 대신에 ARC, 이것을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플레치안 산맥 주위에 위치한 13개의 주에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 무이촌에 J1을 가진 외국 의사들을 보내서 J1 웨이버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국 서부 쪽에서는 인디안 보호구역, 인디안 레저베이션 지역에 무이촌이 있어서 그곳에도 그와 비슷한 J1 웨이버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고, 그것 이외에도 몇 개 소규모로 이와 비슷한 제도가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거의 20년 전쯤에 컨래드 30 프로그램이 생김에 따라서 많은 외국 출신 레지던트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죠. 제가 했던 ARC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RC에서 자리를 제공해주는 과목은 프라이머리 케어들이죠. 그런데 프라이머리 케어는 아니지만 정신과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정신과 질환이 환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 분야의 의사가 적어서인 것 같아요. 컨래드 30 프로그램은 모든 과에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내과나 가정의학, 소아과 이런 프라이머리 케어 등은 무의촌에서 많이 원하고, 그렇지 않은 방사선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것만을 따로 원하는 곳은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때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제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있는 모든 병원들의 목록을 도서관에서 찾아 제 부인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서 한 군데를 찾아낸 것입니다. 저도 운이 좋은 것이었죠. 제가 레지던트 했던 병원에서 서너 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랜스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졸업했던 레지던트들 중에서 저 말고 또 한 사람의 J1 비자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시리아에서 온 사람이죠. 그 사람도 각지에 수소문하다가 오하이오의 어느 마을에 자리를 찾아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제가 무의촌 자리를 찾으면서 병원 과장님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해마다 J1을 가진 외국 의사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J1 웨이버를 받아서 미국에 남았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제가 본국에 꼭 돌아가면 안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동안 꿈꿔왔고 한국에 2년 동안 돌아가 있으면서 그 시간부터 제 와이프를 통해서 처음부터 영주권을 신청하고 미국에 연락해서 job을 찾고, 이것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는 긴 과정이어서 되도록이면 그것을 피하려고 했죠. 레지던트들 중에 또 한 사람은 J가 아닌 H 노동 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병원에 취직되어서 거기서 몇 년 일하고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노동 비자의 경우에는 J비자처럼 본국 2년 거주 조항 같은 것도 없고 스폰서해주는 병원이 무의촌이 아니라도 되고, 그래서 J보다는 모든 여건이 쉽습니다. J나 H에서 영주권으로 바꿀 때는 그 과정이 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민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이때 병원 측의 의뢰에서 나를 쓰는 대신에 이민 변호사비를 대달라고 부탁했죠. 그럴 경우 대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때 J1 웨이버가 되면서 바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임시로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스폰서가 돼서 노동비자를 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J1 웨이버를 받느라고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지만 아직 영주권이 없어서 영주권을 받는 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무의촌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J1 웨이버를 받은 다음에 곧 미국 시민권에 있는 제 와이프를 통해서 가족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